볼이 하나가 더 없네, 유리볼이. 아, 여기 있어요. 아니, 규현식이 없어요. 아, 유리볼이. 아, 지금 네이버 대표님. 네. 선생님께서 너무 규현식만 챙기는 것 같아. 아. 자, 아, 계속해서 이제 네이버 생중계 함께 할 텐데 요리 하나 더 배워봐야죠. 그렇죠. 어떤 메뉴인가요? 진짜 간단한 요리예요. 네. 쉽게 만들 수 있는 스페니쉬 오믈렛이라는 건데요. 네. 자, 우선 감자하고 양파가 그 앞에 있죠. 감자는요, 그러니까 가로로 썰으세요. 조금 더 두꺼워도 돼요, 규현 씨. 아, 세우시는 좋아요. 네. 지금 요 정도로 썰었는데 더 두껍게? 잘했어요. 이 정도면 돼요. 네. 또 썰면서 정말 네이버 TV는 모두가 열려있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 이번에 또 유튜브 그렇죠? 네, 저 유튜브 해요. 빅마마 예. 이혜정 채널 들어오시면 재밌는 요리 하죠. 구독, 좋아요, 봐요? 알림 3종 세트. 아, 시간이 있으면 요걸 물에다 좀 담그면 전분을 빼면 아, 더 좋아요. 담글까요? 감자 요리 하실 때 전분을 좀 빼면 도움이 되죠. 물을 넣자마자 전분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이제 양파 썰죠. 양파. 네, 이제 파프리카 썰게요. 파프리카. 네,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요거는 꼭지를 뗄 때요. 네.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덜어 떼어내요. 이렇게 딱 떼어낸 다음에 반 갈라요. 반 갈라. 아. 누르는 거 쏙 들어가네. 네. 반 갈리신 요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씨 빼내세요. 엎어놓고 썰면 돼요. 한 0.3mm 정도 두께.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또 반가운 소식은 이혜정 선생님께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저랑 규현 씨 네.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선생님 막걸리를 담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막걸리에 빠져가지고 네. 과천 빅주머라고 아시는지. 와 막걸리에 네. 빠지기 죄는 아니잖아.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오 잘하네요. 아 좋았어요. 아 방금 좋았어요. 재밌게 봐가지고요. 볼이 하나가 더 없네. 유리볼이. 아 여기 있어요. 아니 규현 씨 게 없어요. 아 유리볼이. 아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저도 챙겨주시고. 잘하셨어요. 이제 준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계란만 풀어놓을게요. 몇 개 풀까요?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다섯 개를. 네. 계란 굉장히 싱싱하죠? 거품기가 없으니까 젓가락을 이렇게 이만큼 들으세요. 예.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네. 오. 한 방향으로 결이 부드러워지게. 예. 거기에 이제 마요네즈 넣으세요. 훨씬 유연성을 줘서 부드럽게 돼요. 마요네즈 싫으시면 생크림 넣으시면 돼요. 생크림. 아, 저 생크림 네. 넣고 싶다. 근데 아, 없어요, 지금. 네. 아, 네. 자. 마요네즈를 2T를 넣고 다시 아까하고 똑같이 풀어 주세요. 젓가락으로. 그다음에 여기 파메산 치즈가루. 아니, 이렇게 얼굴 잘생긴 사람이 요리도 잘하면 그건 너무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금 수북이 넣으세요. 수북이. 한 큰술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정량 안 하셔도 돼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넣으시면 그게 내 맛이에요. 제가 항상 그 선생님들 말씀 되게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하지 말라면 절대 안 하고 아,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모범생이구나. 그런 다음에 후추 넣으세요. 달걀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네, 됐습니다. 네. 이제 프라이팬 올리셔서 채소 볶을게요. 감자 물기 빼서 감자부터 볶을게요. 두 분 하는 게 다 달라요, 모양이. 아주 감자 잘 썰었어요, 세우 씨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네이버 대표님. 네. 선생님께서 너무 규현 씨만 챙기는 것 같아요. 아. 아니야, 나 오늘 깜짝 놀랐어. 나 규현 씨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미남인 줄 몰랐어. 아, 선생님. 나 오늘 진짜 깜짝 놀라서 종일 종종 따라다니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저와는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세호 씨 같으면 여기 보고 싶지 여기 보고 싶겠어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왜냐면 네. 전에 선생님하고 예전에 라디오 생방송 같이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아, 했죠. 네. 그래서 네.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때도 누구보다 더 너무 저 이뻐해 주시고 같이 지금도 너무 이쁘죠. 네. 종일 종종 종일 종종 자 이제 그쯤 살짝 익었죠? 네네네. 자 양파 넣으세요. 양파를 네네네. 네. 아 댓글로 세호 오빠 생일 축하한다고 아~ 예, 오늘 8월 9일이 세호 형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불을 조금 낮출게요. 어우 맛있는 냄새 나죠? 얼마나 맛있게요? 이제 파프리카 넣을게요. 조금만 더 익힐게요. 소금도 조금 넣을게요. 마지막에 소금을 또 한 번 넣는 이유는 채소에서 단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서 또 맞춰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만 내도 될 것 같아요. 불 끄시고 여기 소금 안 넣으셨죠, 아까? 네. 네 조금 더 넣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 볶아놓은 채소를 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 여기다 넣어요? 그냥 네, 계란에다 섞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믹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그렇게. 여기다가 올리브오일을 조금 두를게요, 팬에다가. 네, 조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부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다느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구울 거예요. 한 20분 정도 구울 거예요. 20분? 20분 정도.
아,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들과는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제 개인 SNS로 저희가 말씀. 이게 중간 불에서 20분 정도까지 보세요.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여러분 반전입니다. 네. 여기서 끝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올려놓고 인사를 드릴 거예요. 아니 네. 천천히 하라며. 이게 라이브예요. 아니 이 완성품은 제 이 빅마마 이정 채널에 오신 거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그냥 요거 케이스 좀 먹어볼게요. 아니 이건 지금요? 아, 괜찮아요. 뭐가 버섯 맛있죠? 아, 지, 거짓말.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마. 계란만 먹었어요? 아니, 계란만 먹어도 맛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이혜정 선생님과 함께한 주말 식탁. 모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날 따라해봐요, 요리. 집콕 라이브! 집콕 라이브가 말이죠. 원래는 오늘 8회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4회 연장이라는 네, 쾌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4회 동안 조금 더 맛있는 요리 선보여 드릴 예정이니까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남한차에서도 맛있는 메뉴로 한번 또 깔끔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순간마다 올리브.